우리 왕의 배달일기. 앞 영상을 보셨다시피 토스트 가게에서 노예를 맡고 있는 우리 노비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전거 배달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화들을 알려드릴게요. 차가 있음에도 자전거 배달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또 가까운 곳은 오히려 자전거가 더 빠르고요. 먼 곳은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 있어서예요. 처음에는 배달이 아주 재밌었어요. 배달로 돈 버는 기분도 들었고, 가게 옆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요. 여길 통해서 다니면 마치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힘들지만 잠깐이라도 가게를 벗어나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당시엔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꽁꽁 싸매는 건 기분이었고, 눈도 특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눈에 맞으면서 배달을 다녔는데요. 문제는 빙판길이에요. 그나마 바퀴가 두꺼운 제임스로 다녀서 안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빙판길 때문에 차 사고 난걸본게 생각이 나네요. 배달을 다닌 지역은 상현동, 이이동, 맥탄동, 영덕동, 연무동까지 가봤는데요. 상현동은 상현역 쪽으로 가면 돼요. 동굴 한두 개를 넘어가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터널이에요. 거리는 나쁘지 않으나 신호등이 많아서 좀 걸리는 동네예요. 참고로 이쪽 방향에는 우라방이 있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이이동은 갤러리아 백화점, 가까운 곳들이 많고, 거리가 좀 되면 자전거 길을 통해 가는 동네예요. 나름 힐링 코스예요. 아, 근데 경기대에 배달을 갔다가 몇번 후출이 났어요. 언덕이 겁나 많고 길어요. 근처 아주대학교도 그렇고 언덕이 많아가지고 몇번 갔다 떡이를 끌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경기대에서 길을 헤매다 10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돼서 돈 내고 나왔던 후픈 기억이 나요. 맥탄동은 가끔 배달 들어오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쪽 언덕을 넘어서인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좀 힘들어요. 연무동은 공도에 언덕까지 많아서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혼쭐 났던 기억이 나요. 영덕동은 연무동만큼은 아니지만 빡세요. 영덕동에 가려면 광교호수공원을 가로질러 가야 해요. 이때 차를 타고 가면 갤러리아 백화점 옆길로 가야 하는데 차도 많이 막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어서 오히려 자전거가 빠를 수도 있어요. 언덕이 총두 개가 있어요. 참고로 돌아갈 때도 여길 지나는데요. 은근 훈련이 되더라고요. 영덕동에서 배달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언덕 올라가는 게좀덜 힘들어진달까? 엔진이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고 영덕동에 일화가 좀 많아요. 첫 번째로는 구독자님이 토스트를 시켜주셔서
직접 간 적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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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하세요? 네. 뭐 자전거 가신 거예요? 네. 그냥 자전거.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초반에 매출을 올리려고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근데 이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옷을 두꺼운 걸 입어서 멍만 좀 났지만 여름이었으면 다리가 다 갈렸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넘어진 걸 보면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것 같아요.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리야. 넘어졌는데 다행히 음료는 무사하네요. 정작 저는 음료가 쏟아졌는지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에이드는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포장을 해요. 역시나 음료가 살짝 샜더라고요. 고객님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배달 리뷰를 적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모동을 좀 힘들어하는데요. 구독자님이 토스트를 드시러 왔다가 저 대신 배달을 가주셨어요. 조금 있다가 비가 왔었어요. 조심히 갔다 오세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렸던 기억이 나요. 안 바빠서 라이딩하고 준비했는데 배달만 하다가 돌아온 기억도 나고 그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벚꽃이 핀나 정말 정말 배달을 많이 다녔어요. 정말 이거 맞지? 크랭크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바지들은 다 구멍이 뚫려 있네요. 처음에는 실수 연발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농축해졌어요. 그러니 소다 토스트 광교 5점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 바쁘면 제가 가요. 그럼 안녕. 뿅.